자, 안녕하십니까. 부산 외국어대학교 지중해 지역원 인문학센터 강의를 맡게 된 지중해 지역원 임기대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해 드릴 내용은 중부지중해의 그 베르베르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 국가 이렇게 특히 북아프리카를 얘기할 때는 주로 거의 그 아랍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랍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 이 지역은 그 베르베르 문명권입니다. 그래서 베르베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독특한 나름의 어떤 문명을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의 그 역사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해서 제가 오늘 그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제 베르베르인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문화, 특히 여기에서의 그 생활 문화는 그분들의 베르베르인들의 의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의상들이 사람들이 보통 입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북아프리카를 갔을 때 아, 저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슬람 국가권의 아랍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강의 주제를 중부지중해의 그 베르베르인의 생활 문화 특히 의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복식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PPT 이렇게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 이렇게 지중해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제일 왼쪽으로 모리타니아라고 하죠. 그리고 모로코, 그다음 알제리, 그다음 튀니지가 이렇게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작은 영토라고 해도 거의 우리 한반도만한 국가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비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아랍어로 마그레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그레브라고 하는 거는 아랍어로는 이쪽 지중해의 그 이집트가 있으면 이집트 왼쪽 편을 가리켜서 이 서쪽에 있는 지역 혹은 국가들 그래서 이 다섯 개 국가를 마그레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그 북아프리카 지역과 달리 이 다섯 개 국가에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베르베르인들이 있고 베르베르 문화가 기저에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대개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고 그런 어떤 전통을 이슬람과 더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베르베르인들이 다 이렇게 똑같냐? 영토를 이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넓은 영토를 갖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알제리를 비롯해서 리비아, 뭐 모로코도 그렇고 모리타니아도 굉장히 그 영토가 넓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 지역들이 사막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좀 다른 우리가 일반 영토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녹색 지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유럽의 유럽 국가들하고 거의 그 비슷한 환경에 지형적인 어떤 특색을 이렇게 띠고 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점차 조금씩 모래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사막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에 원래 이 지역에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베르베르인이었다. 그런데
기원전 이제 7세, 아, 기원전이 아니죠. 기아 7세기, 이 중동에서 발생한 이슬람교가 이제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오늘날의 그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프랑스에서는 포티에 전투에서 결국은 패퇴를 하면서 물러나고 스페인에 안착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안달루시아라고 하는 독특한 이슬람권 문명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토착민인 그 베르베르인들하고 그래서 이 베르베르인들하고 같이 스페인이 이슬람화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이렇게 많이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역사에서는 보통 이제 아랍이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해가는 과정에서 스페인까지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 선두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병사들은 베르베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는 통설로서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이제 아랍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체 전 면적에 전부 다 베르베르인들이 살았는데 아랍인들이 1000년 이상을 갖다 계속 밀고 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거주 공간을 점점 분산을 시키면서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지형을 새롭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레브 지역에 이렇게 그 베르베르인들이 살고 있는 지점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일단은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이 색깔 유색으로 이렇게 색깔 칠해진 데가 전부 다 이제 베르베르인들입니다. 일단은 모로코가 굉장히 그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모로코 영토를 보시면 반 이상이 전부 다 베르베르인들. 실질적으로 모로코의 인구 구성을 이렇게 보면은 50% 이상이 베르베르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뭐 사막지대이긴 한데 이쪽도 거대한 영토를 베르베르인들이 갖고 있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투아레그족이라고 합니다. 투아레그족. 그런데 이그 투아레그족들은 워낙 그 광활한 영토에 그렇게 많은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1, 200 정도, 뭐150 전후로 한그 인구 분포를 이 광활한 지역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에서 알제리, 그다음 니제르, 그다음 말리, 그다음에 부르키나파소 일부, 심지어 세네갈에도 일부가 투아레그족의 그 후예들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알제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모로코가 이렇게 쭉그 동일한 어떤 공간에서 있지만 이거 좀 이제 북부 지역 지중해 근처 사막지대인데 이쪽에 또 그런 거 알제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났죠. 그래서 알제리는 이제 이쪽 지역 콩스탄틴이라고는 알제리에서 제2, 제3의 도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캐빌리지요. 그다음 수도, 그리고 이쪽 이제 사하라에 분산돼서 사하라 시작하는 입구에 문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쪽 사하라 일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도 이쪽 일부가 이제 이쪽 지역에 그 베르베르인들 그리고 이쪽 트리폴리 근처에 사막지대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니지 같은 경우는 가다메스라고 하는 아주 태초의 북아프리카의 가장 역사적으로 오랜 고고학적으로 유물들이 남아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그 베르베르인들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지역하고 또 여기 제르바라고 하는 이 섬에
이 섬에 베르베르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베르베르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마그레브 지역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일종의 섬들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글쎄 뭐 어디에서 이렇게 제가 종종 인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동일한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랍이 들어오면서 이런 지형에 퍼져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아랍파가 되거나 근데 아랍파까지는 아니어도 이슬람을 수용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보내는 그런 종족들이 있고 또 토레그족처럼 완전히 그 사막의 자식들의 토착 아프리카적인 그런 어떤 신앙적인 믿음의 이슬람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또 종족이 또 있고 또 위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파편적으로 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아프리카는 왜 마그레브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은 이슬람 국가인데 왜 중동의 저쪽 지역하고는 저렇게 다를까라고 하는 퀘스천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베르베르인들이 퍼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는 볼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 지역에 대한 다른 방식의 어떤 보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베르베르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를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프랑스나 벨기에나, 네덜란드나, 그다음 스위스나, 뭐 스페인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많은 베르베르인들이 분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르베르인들의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베르베르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좀 전에 이미 지도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르베르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이나 사막까지에 걸쳐서 살고 있었던 원래 북아프리카, 즉 마그레브 지역의 토착 인종이다. 그래서 알제리를 비롯해서 모로코, 니제르, 리비아, 말리, 그다음 모리타니 일부,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뭐 이런 데까지도 분산되어 가지고 광범위하게 퍼져서 있다. 대부분이 이슬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종을 했죠. 개종을 해서 이슬람의 그 순위가 대다수를 이룹니다. 대다수를 이루는데. 뭐그 이슬람의 순위에서도 워낙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원래 그 베르베르인들의 어떤 문화하고 결속이 되면서 접촉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뭐 예를 들어 수피즘이나 다른 그 중동에서는 보기가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관행을 보인다. 그리고 좀 오늘 제가 이제 의복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 문화에서 의상을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슬람에서도 이바디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종파를 섬기고 있는 게 베르베르인들입니다. 그래서 베르베르인들이 그 이바디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종파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든 일단 폭력적인 것들을 배제합니다. 폭력적인 어떤 종파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평등 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 이바디즘을 믿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부나 물론 이제 부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끌고 가는 어떤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체 그 유언에 가장
여러 개의 그 유언회를 두고서 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을 이렇게 가보면 자기 어떤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이런 내용물들을 절대 집 밖에 외부에 노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동네 잠깐만요. 네, 지금 요게 이 사람들의 그 거주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창문이나 그다음에 이쪽 군데군데 문 같은 데에서도 똑같아요. 규격도 그렇고 창문의 큰 형태나 뭐 조금 뭐몇 센치 이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런 길가나 이런 데 뭔가 집 앞에 자기가 뭐 불을 상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표시도 못하고 하지도 못해요.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들의 그 평등 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표를 갖다가 갖고 있는 그 종파입니다. 근데 베르베르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베르베르인들 다 그런 건 아니고 베르베르인들 중에서도 이바디즘이라고 하는 종파를 믿는 그 모자비트족이라고 하죠. 일단 이제 모자비트족의 의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왼쪽 사람이에요. 왼쪽.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그 모자비트족입니다. 이런 복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이슬람, 무슬림들의 그런 복장들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어떤 모자, 이런 것들을 쓰고 또 앉아 있는 자세, 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있는 앉아 있는 이런 자세들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이 사람들 문화에서는 그 예절이에요. 그래서 뭐 양반다리를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용납이 안 되고 좀뭐 이렇게 뒤로 뒤쳐져 있는 뒤로 이렇게 조금 뭔가 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거만해 보이는 듯한 그런 자세가 이 사람들한테는 또 굉장히 용인되는 어떤 그런 또 독특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베르베르 사람 베르베르 사람들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전 세계 약 맥시멈 한 4천만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사하라 사막에 있는 투아레그 부족장입니다. 이게 또 바닷가 근처에 있는 베르베르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막입니다. 이거는 사막하고 완전 사막하고 그 중간, 그 산악지대의 중간에 있는 그 베르베르 사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얼굴 피부도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 유럽. 제가 예전에 그 베르베르인들이 있는 이 지역에서 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 완전히 유럽 사람이죠. 이 사람만 보면. 근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얼굴 색깔도 이렇게 다르고. 그러니까 얼굴 피부 색깔로 구분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우리가 베르베르인들은 이런 모습을 하고 이렇게 보면 복장도 아주 아주 그 다양하죠. 굉장히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복장이 아니라 굉장히 그 베르베르인의 또 부족마다 부족 단위로 또 이렇게 다양합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이게 베르베르의 모자비트족 이게 모습입니다. 뭐 모자비트족의 모습이고 또 요거는 그 샤우이족이라고 리비아하고 알제리의 국경 그쪽 지대에 있는 베르베르인들의 복장이고 예, 요거는 또 저기 사하라 투아레그 그래서 그리고 또 요거는 또 저기 그 튀니지 제르바 섬의 베르베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여기 이분은 이 여성은 약간 그 농사를 짓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의 복장 제가
농사를 짓는 분의 복장은 우리가 이렇게 봐도 좀 시골풍스러운 그런 모습. 그다음 투아렉 가족의 그 복장들은 좀 뭔가 이렇게 장신구도 많고 뭐 걸치고 있는 옷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죠. 워낙 이제 더워서 오히려 그 저도 이렇게 가보면 이 옷을 이렇게 껴입는 게 더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오히려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땀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옷 밑으로. 이렇게 굉장히 펑퍼짐하죠. 옷 자체가. 옷이 이렇게 땀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느낌을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아무리 더워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그좀뭐돈 있는 사람들의 그 이제 여성의 의상이죠. 그리고 뭐 이게 일반적인 평일에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축제나 뭐 이런 날, 특별한 날에 보통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알제리 동쪽하고 튀니지 남쪽, 그 리비아 서쪽에 있는 그 베르베르인들이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모자비트족이라고 했었던 요 사람들하고 같은 뭐좀뭐 조금 멀리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잘안 보이겠지만 조금 있다 이쪽 여성 이쪽 베르베르인들의 그 의복이 어떤지를 조금 있다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렇게 다양한 그 베르베르인들이 있습니다. 알제리의 그 베르베르인부터 이렇게 보면 옷이 이렇게 좀 많이 다르죠. 이쪽 사람들은 까빌족이라고 합니다. 까빌족. 아까 그래서 기도에서 이렇게 봤었던 여기입니다. 여기 완전 바닷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닷가 사람이다 보니까 워낙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그리스나 그리고 스페인이나 이런 데하고 문물 교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히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에요. 옷 자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컬러풀하고 그런 느낌을 받고 저런 이 왼쪽의 여성처럼 이 복장 이 그리고 왕관 같은 이런 것들 이런 장신구들을 하는 게이 사람들의 아주 전통적인 그 의상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까빌족 가정에 갔다가 그날 무슨 행사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찍은 건데 이렇게 좀 어쨌든 색채나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그 옷들이 굉장히 좀 화려하고 좀 밝고 그리고 여성들이 이슬람 저 여성들이 무슬림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그좀 다른 지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르베르인들이 똑같은 그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특히 까빌족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아랍의 적대적이에요. 특히 뭐100%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당수가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어도. 그래서 굉장히 반정부적 인사들, 반정부의 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까빌족은 프랑스에 일단은 가장 많은 사람들 한 200만 정도가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축구선수 지네디 지단 같은 그런 축구선수나 영화배우 이자벨 아잔 뭐 그리고 에디트 피아프 가수 에디트 피아프는 할머니가 까빌족입니다. 할머니가 예 그래서 프랑스에 굉장히 오랜 이민의 전통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종족입니다. 그래서 까빌족은 그이 아랍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독자적인 풍속 그리고 언어도 그래서 늘 이렇게 갖고 있게 늘그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그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 그 지중해 국가에서 굉장히 불이 많이 났습니다. 화재가.
알제리는 이제 꺄벨리 지역이고, 이 사람들이 꺄벨족이 사는 지역에서, 그리고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뭐 이런 지역들에서 화재가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발생했는데, 알제리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생해서 약 9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그 살긴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고 2000m 이상의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 워낙 그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헬리콥터나 비행기로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장비도 부족하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그 정도로 험악한 그런 산악지대에서 또 살고, 일부는 또 바닷가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화재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아마 그 상황이 앞으로 계속 좀 많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샤오이족, 이렇게 샤오이족,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샤오이족은 어디께에서 이렇게 거주하냐면,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베르베르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성들이 굉장히 차분해요. 차분하고,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여성들은 그래도 좀 밝게 이렇게 웃고 그러는데,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감정의 기복,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샤오이족은 아까 조금 전에 꺄빌족하고는 좀 다르게, 꺄빌족하고 거의 뭐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인접해 있는데, 같은 베르베르인데, 가장 이슬람이 아랍이 먼저 들어올 때, 아랍이 먼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개종을 한그 베르베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종을 빨리 하고 그 이후에 전체 이슬람화하는데, 마그레브 지역 전체를 이슬람화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베르베르 부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스페인의 안달루시아하고도 이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튀니지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그 섬이라고 했었던 제르바 섬의 베르베르입니다. 이제 조금 의상이, 물론 이제 일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뭐 아랍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하여튼 가리는 방식이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걸어가는 여성도 그렇고, 가까이에서 포착했었던 이런 여성들도 모자, 밀짚모자 같은 걸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바디즘을 숭상하는, 근데 이바디즘을 숭상하는 그 지역 사람들인데, 튀니지 쪽 사람들은 이쪽 알제리 쪽의 그 모자비트족하고 좀 다르게 아랍하고 유대인들하고 많이 이렇게 섞여 살아요. 그래서 베르베르권 그 지역이지만은 상당히 다문화적인 어떤 정치성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의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앞에서 이렇게 베르베르의 여러 그 종족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모자비트족이라고 하는 이 종족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이제 저하고도 같이 이렇게 찍혀 있었던 사진에서 볼수 있었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그 모자비트족의 지도자들인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복장이. 하얀 그 가운에 하얀 모자, 모자도 형태가 동일하죠. 이게 이제 모자비트족들이 결혼한 남자들을 상징하는 복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오른쪽 이렇게 보면은 젊은 친구들, 뭐 이제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은 요렇게 요런 복장, 이제 뭐 일반 사복을 주로 많이 입어요. 대신에 뭐냐면 모자비트족을 상징하는 거는 이 모자, 우리가 이제 유대인하고 이렇게 구별을 이렇게 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친구는 모자비트족은 아닌 거죠. 같이 친구하고 얘기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자비트족의 옷 입는 그 스타일. 특히 모자비트족은 바지에서 이렇게 일반 이런 거 하얀 옷이 아니면 보통 사복을 입을 때는 바지는 거의 90% 이상이 이 통바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발목은 이렇게 쭉 오그라들고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펑퍼짐하는 그래서 더운 지역에서도 그 더위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더위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들은 거의 이런 옷을 입지 않으면은 바지는 반드시 이렇게 입고 다닌다. 그래서 모자비트족은 이 자기들이 입는 옷을 통해서 다른 베르베르족, 다른 아랍, 어떤 지역 사람들하고도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의상을 입고 다닙니다. 더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의 의상입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이렇게 다알 수가 있죠.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게 북아프리카 마그레브라고 하는 지역에 특히 중부지중해 같은 경우는 튀니지나 알제리 같은 지역이 이제 중부지중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크라고 합니다. 하이크 혹은 현지에서 아이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상에다가 눈만 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만 삼각형으로. 예. 삼각형으로 내놓는데요. 예. 눈하고 코까지 이렇게 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삼각형으로 이렇게 각을 잡아요. 그게 이 사람들의 그 지역의 그 베르베르인들의 전통 의상이에요. 근데 이 의상이 지금 형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모자비트족의 여성은 뭐냐면 눈 하나만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 모습이 제가 찍은 건데 너무 신기해서 원래 사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뭐이 지역을 굉장히 많이 좀 험난한 그 여정이기도 한데 그래도 뭐 10번 이상을 이렇게 방문한 근데 처음에 이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 이후로는 사진을 아예 찍질 않아요. 왜냐면 좀 너무 현지 사람들한테 사진을 자주 찍고 불쾌하게 하면 그다음 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근데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멀리서 디카를 가지고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제 허리춤에 이렇게 차고 그냥 이렇게 대고서 누른 사진이에요. 대고서 눌렀는데 저렇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정말 잘 나왔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 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디카라고 하는 게 이게 후레쉬가 이렇게 터지고 그리고 제가 이걸 맞춰놓질 않아가지고 후레쉬가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허리에서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갖고 저한테 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좀 우스꽝스러운 그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은 사진을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제대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성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왔을 때 사실 움찔했습니다. 근데 뭐 금방 이제 찰칵하고 이제 사라지니까 그냥 다시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 바람에 제가 저 사람들 의상의 그 스타일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모자비트족의 베르베르인 그 모자비트족의 그 여성 의상은 결혼한 사람은 무조건 저 모자비트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이 수크라고 하죠. 아랍어로. 예. 시장에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입는 그 여성들이
와서 시장을 보고 마실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거의 이렇게 보면은 등을 돌리고 있죠. 등을 돌리고 있는 거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살짝살짝 열어놓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이제 걷거나 그럴 때는 이 복장으로 눈을 하나 가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하여튼 재미난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얼마나 불편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 문제도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 중에 그 생활 문화 중에 굉장히 그또 중요한 게 이런 의상 입는 옷 입는 것도 그렇지만은 여자를 건드리면은 여기서는 그냥 외간 여자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추방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여기 공동체 생활하는데 공동체에서 여자를 건드리면 무조건 영원히 추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부족 단위의 전통에서는 가족 혹은 주변의 친구, 그다음 친척들하고 떨어져 산다라고 하는 게 거의 그 죽음이죠. 혼자 산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요. 범죄가 없습니다. 예.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게 다른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밤에 다니는 게 상당히 그 불안한데 더더군다나 이런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는 저런 약 인구의 한 50만 명이 되는데 저런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어떤 그 이슬람을 받아들였지만 자기들의 고유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자비트족이라고 하는 베르베르인들의 어떤 그 아주 그 고결한 그리고 온고집적인 센 고집센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유지 노력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렸던 모자비트족의 거주지 이제 음자구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50만 명이 사는 지역들이 나름의 그 시티를 갖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 전부 다 건물들이 전부 다 동일한 모습. 특히 요 가운데 있는 가르다이아라고 하는 이 시티가 가장 그이그 모자비트족이 얘기하는 이바디즘의 그 전통을 가장 깊게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끝에 보면 다섯 개 지역이 전부 다 끝에 이렇게 미나렛이 이렇게 나와 있죠. 미나렛. 예. 이게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예요. 대개 이슬람 사원이 어떤 그 국가에서든 이렇게 제일 이 도시에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 각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거죠. 다섯 개. 하나의 시티 하나만 있는 거죠. 근데 이슬람 국가 가보시면 동네방네 그냥 여러 개의 그 이슬람 사원들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모자비트 전통에서는 이슬람 사원을 하나만 들어요. 그리고 제일 정중앙.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왕관 모양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그 19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일단 사람들의 사는 모습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세계인의 막 관심을 끌다 보니까 건축가 그다음에 도시 설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생태, 환경, 도시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열악할 것 같지만, 도시 자체가 굉장히 깨끗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보존하자 해가지고, 1982년부터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까빌족, 아까 얼굴에서도 이렇게 봤지만은, 까빌족 의상은
다른 베르베르권, 좀 전에 봤던 그 베르베르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개방적이고 화려하죠. 그래서 이슬람 고유의 어떤 그런 의상보다는 자기들의 전통 의상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실제 입는 여성도 그렇지만은 이 옷가게입니다. 다 베르베르, 이 까빌족들의 의상을 판매하는 옷가게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옷가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가게에도 이렇게 하지만은 길거리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옷을 파는 이런 데서, 그러니까 까빌족이 까빌 이 저기 사는 이 지역을 가보면 일단 딱 눈에 띄는 게 옷가게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화려하게 입는 걸 이렇게 굉장히 좀 선호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보수적인 어떤 이슬람의 그 이슬람으로 개종했어도 그런 것들보다는 약간 그 세속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이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히잡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뭐 이쪽 지역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쳐봤는데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그 히잡을 쓰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딱 구분이 가요. 안 쓰는 학생들은 아 쟤들 까빌이구나, 까빌족이구나. 그럼 거의 90% 이상은 까빌족이에요. 왜안 쓰냐? 아랍이 싫어서. 그리고 우리의 의상은 우리가 입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저쪽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적인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중부지 중에 베르베르인들 중에 샤우이족, 제가 이제 모로코나 뭐 리비아 저쪽 동쪽으로는 중부지 중에가 아니기 때문에 중부지 중에 있는 또 다른 그 종족이 이제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의 경계 지점에 있는, 그래서 샤우이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랍으로 가장 빨리, 아랍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를 가장 빨리 받아서 스페인까지 점령하는데 가장 선두했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까빌족과 좀 비슷한 어떤 형태적인 얼굴이나 이런 모습이지만 또 사하라 사막의 투아레그 족하고 그 중간지대에 있다 보니까 약간 짬뽕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의상도 이렇게 보면은 아까 이제 모자비트족이나 이런 쪽하고 색채가 좀 비슷하죠. 근데 조금 이제 이렇게 두르고 하는 것들이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은 또 약간 이제 터키풍의 그런 모습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이쪽 지역의 사람들의 그 복장으로 많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는 무슨 뭐 어떤 공연하고 무슨 결혼식 때나 뭐 이렇게 아주 즐거운 때 이런 복장으로 하는데, 다른 아까 보셨던 까빌족이나 모자비트족하고 그리고 심지어 투아레그족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지역들이 베르베르인들의 그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지역들을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간판을 보시면은 언어를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랍어가 있고, 이게 베르베르어예요. 그 다음에 또 프랑스어를 이렇게 써 있죠. 프랑스. 그래서 이 베르베르어권 지역들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주 독특한 지점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 언어들을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생활 문화 속에서의 그 음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복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언어처럼 이렇게 드러나요, 그곳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봤었던 그런 어떤 의상 차림,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해서 뭐 아랍적인 것이 모두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옷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정체성을,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서 보는 언어를 통해서 정체성을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오래된 그 관습 혹은 행동, 뭐 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르베르인들의 그 현재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한번 그 제일 왼쪽이 모로코하고 모로코의 그 리프 단식에서 모로코의 제일 북쪽 스페인하고 접하고 있는 지중해 지브롤테요 근처에 있는 베르베르인들이에요. 예, 뭐 그냥 이슬람이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뭐 전혀 그러지. 오히려 제르바 섬에 이렇게 있는 베르베르족들의 의상하고 조금 비슷해 보이죠. 그거는 이제 제가 볼 생각인데 역사적인 뭔가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뭐이 사람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하지만은 이슬람하고는 전혀 그 무관한 어떤 의상, 복장을 이렇게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중부지중해 이 사람 알제리와 요건 튀니지 쪽입니다. 이건 알제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까빌족의 모습. 이건 샤우이족입니다. 샤우이족. 예. 이렇게 오늘날 이게 이제 가정주부로서의 샤우이족의 어떤 모습이래요. 그리고 까빌족 대학생들의 모습. 굉장히 좀 무슬림이긴 하지만 다 무슬림이에요. 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진이 전부 다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같은 또 종족이에요. 베르베르.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얼굴도 옷을 입는 것도 이렇게 다르다. 또 중부지중해는 아니지만 사하라 사막에 있는 투아레그족 같은 경우는 얼굴 피부도 그 다음에 이런 남자 같은 경우는 두건 여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제가 그 사하라 사막의 그 니제르 그쪽에서 현지 사람들을 좀 찍은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서 박물관에 있는 사진을 거기 그 박물관에 있는 조형물을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투아레그족이 굉장히 그 옷이 복잡하죠. 나름대로 어떤 장신구 뭐 이런 것들이 그 옷을 입는데 근데 투아레그족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장신구를 차고 다니지 않지만 전체적인 복장은 복식은 이런 식으로 오늘날에도 하고 있다라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이거 투아레그족 부족장인데 이 사람을 사하라 사막에서 공항에서 만났어요. 공항에서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데 벨기에를 간답니다. 근데 이 차림으로 갑니다. 이제 사실 유럽을 갔을 때이 사람들을 눈여겨 보질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하고 유럽을 이렇게 가는 게 편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문화를 갖다가 여전히 그 투아레그족의 문화가 살아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좋았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베르베르인들의 얼굴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은 베르베르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아닌 복수적인 어떤 존재. 그리고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져 있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그 사람들의 이 의상, 이그 사람들의 의상은 지금 이렇게 보셨듯이 지역마다, 그리고 종족별로 이렇게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이든 어느 국가든 유럽 국가, 뭐 프랑스든 이탈리아든 독일이든 우리가 다문화 국가, 우리도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마그레브라고 북아프리카의 마그레브라고 하는 이 지역 또한 여태까지는 아랍 이렇게 얘기했지만 베르베르 또 베르베르에서도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부족의 모습과 얼굴색의 모습 그리고 의상의 세계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전부 다 아랍이라고 판단해서 아랍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또 베르베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늘 그 강의가 우리 많은 분들한테 혹시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역에 대한 중부 시중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또 다르게 이렇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시간 동안 거의 그 정확하게 50분인 것 같은데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베르베르인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